그렇게 자루 재가면서까지 우열을 가리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초구. 초구. 네, 좋습니다. 가볍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일목적구의 두께 완벽하게 지금 맞춰내면서 다음 공의 포지션도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초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과거에 한번 상대를 해서 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한 번도 지지 않고 5연승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아스퍼스가 한 번 진 선수를 상대로는 굉장한 경계심을 드러내는데요. 강동웅 선수가 그것도 극복을 해야 되죠. 자, 그 경우에는 이제 허정환 선수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려지기 전에 네. 야스퍼스 선수도 아마 허정환 선수를 처음 봤던 그런 기억 속에서 당황하면서 경기에 졌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고요. 강동웅 선수 정도만 하더라도 월드컵 우승 기록도 있고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히 기량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야스퍼스 선수도 이 경기를 조심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초반 지금 기세를 좀 갖고 가느냐가 또 이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연속 득점 네. 기록하는 강동웅. 제가 옆돌리기였었죠. 야스퍼스도. 네, 괜찮아 보여요. 네. 브로스트를 이용했던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공격인데요. 자, 키스 빠졌고 잘 빠졌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네. 성공합니다. 4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강동웅 선수 자, 포쿠션으로 아주 길게 치나요? 두꺼운 두께로 코너까지 네. 자, 진행 좋은데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5연속 득점. 자, 많이 끌어주겠죠. 내공의 속도는 좀 느리게 하면서 두꺼운 두께로 자, 회전력만을 가지고 자, 회전력 많습니다. 좋아요. 득점됐습니다. 네. 올 초군요. 룩스 월드컵에서 김행지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8이닝에 40점을 쳤던 기억이 있는데 네. 되돌려 치는 공 좋은데요. 득점됐습니다. 자, 좋은 공이죠. 네. 좋습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데요. 아, 상당히 좀 테이블이 좀 긴 상태에서 선수들이 좀 에러를 겪는 경우가 있었는데 첫날 새로 세팅했던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수들이 집중력으로 얼만큼 또 보정을 해내느냐가 숙제였습니다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테이블이 이제 마지막 날 준결승 본선 경기 때에는 상당히 선수들이 치기 편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테이블 상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스가 거의 안 나는데 네. 이번 공은 키스가 안 난다고 확신했던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잘못 맞춰내면서 키스가 났던 거고요. 네, 자 3이닝 연속 득점 뒤로돌려치기 길게 봤습니다. 강동궁. 자, 찬스가 다시 왔죠. 그렇습니다.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0대 5로 앞서고 있는 강동궁. 옆돌리기. 자, 가볍게 네. 득점. 11대 5.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 보는 공 네, 진행 좋습니다. 좋아요. 저 공을 왜 저렇게 치지? 또 나 같으면 어떻게 칠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요소죠. 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블이 자,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직접 보는 것 같은데요. 심조절 들어가겠습니다. 얇은 두께로 천천히 진행시키죠. 코너를 향해서 자 진행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득점됩니다. 지금 6이닝 공타 이닝을 드디어 깼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대회전 짧게 보는 공인데요. 약간 회전이 마이너스 쪽으로 좀 들어갔어요. 길게 뻗치면서 키스 잘 빠졌고요. 자, 여기서 방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득점됐습니다. 2연속 득점. 뒤로 돌려치는 공인데요. 자, 강한 힘으로 네, 이 공이 맞고 좋습니다. 나서 이제 어떤 공이 있을지 그것이 또 관건입니다. 네. 자, 3연속 득점 24대 17. 강동궁. 자,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아주 조심스럽게 쳤는데요. 득점됐습니다. 네.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강동궁 선수는 자, 2이닝 연속 득점. 자, 일단 무득점의 고리는 끊어냈고요. 그렇죠. 네, 분위기는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연속 득점입니다.
6점 차. 빨간 볼을 일접으로 선택한 강동구. 끌어주죠. 끌어서 뒤로 돌려치는 공인데요. 네. 자, 기스는 빠졌고 여기서 회전력 마지막 자, 회전력 많이 실려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2연속 득점 24-19. 많이 이렇게 꺾어야 되는 공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멋지게 성공을 시켰고요. 자, 지금 얇게 쳤을 경우에 노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키스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큐끝을 세웠죠. 약간 더 두꺼운 두께로 네, 뒤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고요. 네. 자, 이게 지금 노란불의 진행 방향이 자, 네,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지금 큐끝을 세우지 않으면 일목적구였던 빨간 노란 공이 왕쿠션 맞은 후에 빨간 공 쪽으로 키스 날 수 있었습니다만 네. 약간 큐끝을 세워주면서 큐끝을 세운다는 얘기는 회전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놔서 일목적구가 빨간 공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대신 회전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좀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지게 지금 득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24-20. 네, 길게 치는 공이죠. 뒤로 돌려 치는 공. 득점됐습니다. 네. 자, 살아났어요. 황동우 선수. 6이닝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만 5분간의 휴식시간 이후에 강동국이 또 깨어났습니다. 24-21, 석점차. 묘하죠. 그 네. 흐름이 나쁠 때 저 5분간의 브레이크 타임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들을 그렇습니다. 많이 봅니다. 빨간 공의 왼쪽 부분으로 지금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하는데요. 네. 자, 회전을 많이 주고 가볍게 좋습니다. 끌어줬던 공. 네. 네. 5연속 득점.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세미스 에기너가 앞서서 이제 예술고 시범을 보였고 또 여자친구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염 걸리고 나면 사실 먹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이제 네. 미음만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준결승전을 하고 나서 사실 이게 큰 체력을 요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정신력도 체력이라고 봤을 때 그럼요. 네. 이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런 스포츠거든요. 네. 그래서 한 게임을 신경을 계속해서 이 40점 한 경기가 보통 짧게 끝나야 1시간 반 정도인데 집중을 하다 보면 상당히 한 경기 끝난 다음에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들어왔는데 집중을 피곤한 상태에서 또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상태인데 네. 정상적이지도 않은 몸 상태에서 지금 나름대로 강동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득점됐습니다. 7연속 득점. 이게 그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은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리에 그 힘이 빠져서 풀썩 주저앉게 되는 경우도 네. 좀 생길 텐데 더더욱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은 관중들이나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장염이면 네. 자주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텐데 그렇죠. 혹시 경기 중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구 선수 어쨌거나 지금 엄청난 집중력, 정신력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아주 얇은 두께로 네, 자, 처리를 거의, 했는데요. 진행 갑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8연속 득점. 지금 역전에 성공한 강동궁. 지금 4강전 브롬달 선수와의 경기와 정말 그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네. 자, 뒤로 돌려 치는 공이죠. 네, 괜찮아요. 계속해서 포지션. 연속 득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자, 5 쿠션으로 길게 봤는데요. 네. 진행 좋아요. 좋습니다. 득점 성공. 관중석에서 네,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9연속 득점. 자, 다음 공의 배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 괜찮은데요. 네. 네. 뭐 해석해서 제가... 예, 뒤로 돌려치기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각도입니다. 자, 이목 적고 빨간 공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자, 직접 네. 좋습니다. 네, 10연속 득점 27-24. 자, 이목 적고인 빨간 공의 위치가 이제 코너로 가는 딱 정확한 지점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뒤쪽까지도 보지 않고 자신 있게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약한 힘으로 했거든요. 혹시라도 길어졌을 때 없는 공이었어요. 네. 네, 힘이 약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시켰는데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회복을 한 겁니다. 어릴 때 이제 강동원 선수의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또 동궁마마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주 불렀다고 하죠. 오늘 이 강동궁 선수가 이 결승전 경기 이렇게 후반전 뒤치는 발휘하면서 또 한 번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다면 후반전의 사나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점을 몰아쳤는데 자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게 네. 좋아요. 걸리면서 득점됐습니다. 네. 11연속 득점. 아, 자 이게 쉽지 않았는데. 자 좀 불안하다고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아, 좀 슈팅이 좀 세질 수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인데요. 지금 뱅크샷 같은 경우도 전혀 그런 부담 없이 아주 세밀하게 약한 힘으로 해서 맞췄단 말이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자기가 연습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겠죠. 자, 또 한 번 뱅크샷 시도. 네. 자, 먼저 맞고 득점됐습니다. 네. 지금 관중석이 이제 웅성거리기 네, 시작을 합니다. 들썩들썩합니다. 네. 네. 자, 4강전 경기 때 이제 브롬널과의 경기를 지켜봤던 관중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묘한 느낌을 받거든요. 네. 살짝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혹시 심판의 오심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좋아요. 네. 자, 득점에 승리했습니다. 아, 그 저 장면이 이제 그 좀 두고두고 논란이 좀 되겠는데요. 논란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뭐 전준우 심판이 또 워낙 또 훌륭한 심판이라서 뭐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 장면에서는 사실은 또 약간 음영 때문에 또 그런 착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았다는 생각도 얼핏 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심판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봤을 테니까 네. 뭐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일단 그렇게 믿어야 그렇죠? 되겠죠. 머릿속에...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찜찜하거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으면 네. 앞으로 이 경기가 아직도 좀 진행 중이지만 자칫 이 경기를 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스퍼 선수도 지금 전 장면은 좀 빨리 떨쳐버리고 네. 좋을 것이다. 계속 경기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 쿠션 이후에 레일을 네. 타면서 올라오는 득점됩니다. 공. 득점됩니다. 네. 32-25. 자, 지금 공의 경우에는 이제 확실한 회전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옆 돌리기 마지막 회전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정말 한 샷 한 샷이 네. 우승이냐 아니면 2위냐를 결정짓는 샷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 짧게 볼 수 있는 공인데요. 네. 그야말로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모든 걸 비워놓고 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키스를 빼기 위한 두께를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엎드려서 자칫 키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일 잡고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키스는 완벽하게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빠졌어요. 네, 좋습니다. 네, 득점됩니다. 자, 포지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 내공이, 결과를 좀 봐야 되겠어요. 내공이 조금 더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자, 키스는 뭐 확실하게 빠졌고요. 네. 네. 이게 지금 일 잡고 컨트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 영락없이 키스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스퍼스도 지금 정신 차리기 위해서 네, 지금 예.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강동궁 자 노란볼 일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는 공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 득점됩니다. 네. 35대 33. 자 위험했습니다만 무난히 득점 성공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공도 좋습니다. 자 약간 두께를 처리하는데 좀 어설펐어요. 키스가 나진 않았습니다만 완벽하게 조금 더 두꺼운 두께였으면 확실히 빠질 수 있는 두께였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길게 볼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자, 좋아요. 길게 좋습니다. 득점 됐어요. 2연속 득점. 아 이제는 정말 야스퍼스도 물론 후구기 때문에 강동 선수 40점 고지에 먼저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초구 포지션에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자 강동 선수는 이번 이닝 좀 가능한 좀 끝내버리겠다는 생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야스퍼스 선수는 지금 앉아서 이번 이닝만 끝나지 말아라라는 네. 아마 그런 주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완투를 코너까지만 아 지금 비껴치기로 직접 치나요? 비껴치기로 직접 비껴치기, 치네요. 네. 네, 코너 쪽. 자, 힘 조절 들어갔고 진행이 좋은데요. 진행이 좋습니다. 득점됐습니다. 네, 자, 지금도 역시 약한 힘으로 이목적구가 빨간 공이었기 때문에 일목적구는 완전 반대쪽에 있었단 말이죠. 네. 약한 힘으로 쳤을 때 혹시라도 맞지 않았을 경우에 수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멋진 공격을 또 맞춰냈습니다. 지금 야스퍼스가 뒤로 빠지는 걸 봤기 때문에 강동구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야, 완벽하게 포워쿠션으로 길게 보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자, 38대 33.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많은 관중들이 지금 쇼핑몰 위층에서 난간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지금 뭐 바닥에 앉아 있는 관중들도 있고요. 자, 빨간 공을 먼저 노리죠.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직접 맞추는 공인데요. 얇은 두께를 이용하지만 아, 밀어서 쳤군요. 그렇습니다. 자, 일적 컨트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득점됐습니다. 자, 두껍게 치면서 이목적구 옆으로 간신히 빠져나가면서 키스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네. 자, 이거 보십시오. 공 하나 정도로 빠지고 나서 그 다음 내공이 진행되는데 내공의 회전력이 좋습니다. 지금 저런 스트로크에서는 뭐 일적 컨트롤 확실하게 하면서 키스를 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앞쪽으로 아예 이목적구 쪽으로까지 가지 않는 두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지금같이 확실하게 밀어놓으면서 파이팅 있는 그런 모습도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강동 선수는 이제 두 번째 후자의 부분을 선택을 했네요. 자, 나머지 1점입니다. 무난히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마무리까지 와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데 옆 돌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돌려치기를 할 것인가를 한번 선택 지금 봐봤고요. 옆 돌리기를 하는군요. 옆 돌리기. 자, 여기서 끝내야 돼요. 강동궁. 네, 그렇습니다. 한 점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출발했는데요. 네, 자, 좋습니다. 득점 성공됐습니다. 자 40점 고지에 먼저 오른 강동궁 40대 33이 됐습니다. 아, 네, 이 장염 투혼을 발휘하면서 지금 세계랭킹 3위의 야스퍼스를 상대로 40점 고지에 일단 먼저 올랐습니다. 네. 자 일목적구를 밀어놓으면서 자연스러운 각도를 형성시키고. 마지막 40점째 이 득점을 성공시키는 강동궁 선수. 네. 아.